어, 냉면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은 냉면 전문점. 그것도 함흥시. 예전부터 여기는 종종 제대로 된 냉면을 먹고 싶을 때 가끔 오는 곳이에요. 코다리. 코다리가 야. 굉장히 많습니다. 끝을 봐야 돼. 면이 굉장히 얇고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이라는데 먹어볼게요. 어이구 저거. 어이구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. 면이 특별하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. 냉면은 이렇게 딱 먹으면 굉장히 질기고 먹다가 가위로라도 충분히 잘라야 되고 가위로 잘라야 돼. 이렇게 되거든요. 이거는 전혀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식감이 살강. 식이섬유를 씻는 듯한 그런 느낌. 그러면 오 이거 뭐 고기가 있네요? 고기랑 또 같이 먹어야죠. 아,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 냉면하고. 코다리를. 어울려. 아 맛있다. 삼합입니다. 코다리, 아. 돼지고기, 냉면에 삼합. 어이. 아, 면치기에 침 넘어가네요.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. 이 면이 아그작아그작 그 기분 좋게 시원하게 아그작아그작 하는 그런 식감에다가 이 코다리 식감 아시죠? 우리 회냉면 많이 드시잖아요. 되게 쫄깃쫄깃 그냥 쫙쫙 감기는 그 맛에 제주 돼지고기의 이 맛, 이 맛이 섞이니까 너무 좋아. 소리 좀 내지 마! 이거 ASMR도 아니고. 아, 아 근데 이게 또 먹다 보니까 또 바삭막 땡긴단 말이야. 어, 밥을 또 먹네 저기다가. 아, 울금을 넣은 밥에 계란, 치즈. 야, 이거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와, 어른들도 좋지만. 카메라 장전하셔야 돼요. 네, 카메라 장전. 이빨을. 이래서 카메라 장전하라고 한 거군요. 볶음밥과 달걀을 비벼서 드시는 게 아니랍니다. 덮밥으로 드세요. 아, 덮밥처럼? 이렇게 밑에 밥이랑 위에 달걀이랑. 어우, 저거 잘못 먹으면 입천장 딘다, 이제. 야, 이거 뜨겁다. 치즈가 엄청납니다. 아, 뜨거울 텐데. 아이들에게는 꼭 시켜서 드세요. 여자친구에게도. 그렇지. 입천장 홀딱 까집니다, 저거. 우리가 볶음밥을 먹을 때는 마지막 화룡점정이라 그래서 굉장히 짜고 강함을 마지막으로 느끼는 게 볶음밥인데 계란찜이, 위에 있는 계란이 이거를 해소해 주는 건지 몰라도요. 그리고 이 치즈, 굉장히 순수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부드럽지만은 않아. 중간에 모짜렐라 치즈가 짧게 하면서 너무 재밌어. 여기는 식감을 우선으로 하고 맛을 그다음 받쳐주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더 맛있나? 무슨 말이야? 맛있다라는 얘기예요. 이야, 이번에도 물냉면이네. 물냉면. 이게 또 물냉면도 맛있죠. 아, 평양 물냉면. 네. 다 먹고 간다 그냥. 아, 참. 개성식 만두 그리고 함흥식 냉면. 끝을 보고 이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이 면. 와,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 길게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들어오면 목에 걸릴 것 같아. 이렇게 어떻게 넘기지? 씹지도 못해. 그러지 않아요? 살강 그냥 쏙 넘어가버려. 너무 좋아. 그냥 순수한 냉면이 먹고 싶다. 이북 안 가도 돼요. 몸을 청량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세요. 아, 이렇게 먹다가 이북은 만두지, 만두. 이 만두도 만두를 주문딱 하니까 그때서 그냥 남자 사장님이 사뿐 바로 만들고 계시더라고. 믿음이 가.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냥 고기 만두인데 부추, 두부, 고기, 배추 딱 네 개 들었네. 이 만두피도 이게 또 잘못하면 밀가루 씹는 것 같고 질기고 그렇잖아요. 보들보들거려. 이거 보세요. 이 안에가 다 보이는 거.
굉장히 잘 빚으시네. 너무 이뻐. 어? 이만큼 먹었는데도 더부룩하지 않아. 가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진짜 더부룩하지가 않아. 소화가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여러분, 음식으로 힐링하려면 이곳으로 오세요. 힐링됩니다. 또 먹어야지.